너무 감사하게 이 총회가 끝나고서 제 사역이 수요일날 예배들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하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외에는 매주만 매일같이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까 원영수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감독 건강 조심해야 돼. 자빠지면 큰일 나.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 잃으면은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더 부대꾸라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건강하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을 잡아놔도 그 시간은 그냥 세우는 시간이지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쉽게 세상 말로다 성도님들 하는 말로다가 막 쉽게 기도하면은 그게 온몸에 힘 들어가니까 운동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모든 동역자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같이 교단을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예배도 아니고 그냥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니고 또 어디 여지껏 입당 예배, 취임 예배, 취임 예배가 아니라 헌당 예배를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드렸는데 그런 설교 부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막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부탁할 때마다 저희 시간 저희 예배 교회 예배 설교 준비할 때도 상당히 긴장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사장님, 학장님, 대학원장님 취임식에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처음에는 제가 최창규 목사님께 신학교니까는 신학교에 관계된 분들이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냥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섬겼던 조경희 감독님, 또 최혁준 감독님, 또 원영수 감독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계시니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것도 내 앞에 드리는 예배야 라고 우죽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부담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괜찮아요. 여지껏 너는 네 앞에서 설교했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설교하면 돼. 라고 해서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취임하시는 이사장님, 학장님, 대학원장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요즘에 대통령님은 많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청와대 소리를 불러 세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장되고 아마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청와대 집은 앉으시지만은 집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옷도 평소와는 다르게 귀한 것들을 입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렇다고 취임하시는 분들 새 옷 입고 오셨냐고 물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옷, 하나님의 사명의 옷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오늘 이사장님, 학장님, 대학원장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옷을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답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고르간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네.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에 맞게 고르간 일을 감당해 주셨고요.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한 사사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대왕답게 하나님 안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직분과 직책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감리신학교 아니 예수에 대한 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감리신학교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안에 이사장님과 학장님과 대학원장님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존귀한데 존귀한 이유는 나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권능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를 가끔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생각해보고 가끔 묵상에 잠기면서 아무래도 저는 그때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부름받을 그때를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말로 개구장이었고 그냥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게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운동선수에서 은퇴한 나이가 한참 지났겠지만 아마 그대로 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고 한다면 아마 육상 트랙을 많이 돌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그러면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육상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여기 그때는 화성 군이었으니까는 송산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이제 송산 우리 이 원효수 감독 예전에 송산면 거기 초등학교 아니 체육 목사님 계시는 그다음에 원 감독 계시는 그 팔탄면 초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하고 육상대로 하면은. 다 그냥 제가 맨날 1등 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좀 가치없게 가참게 여기 있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도대표를 세워주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길만이 되길 줄 알았어요. 육상하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이 목사님 기도하다 막 잔만한데 무슨 육상을 했다고 그러나 아니 했어요. 믿든 믿지 않든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 길이 제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고등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이사장님 또 학장님 대학원장님은 이전에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계시다가 하늘에 부름받았는지 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르간 사역에 세워주셨고 특별히 신학교에 고르간 직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고르간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 하나님이 이사장님으로 학장님으로 그다음에 대학 원장님으로 세워주셨을 때에는 감리신학교의 모든 사항이 세 분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성령 이름 같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또 넓고 크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구르간 신학교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 앞에서 사명받은 사명자답게 충성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지금이 이 붙어지게 되는데 청지기를 보니까 원어 안에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이것이 위탁자 관리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분배자 봉사자 상속자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은 말만 청지기에 청지기겠느냐 아니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위탁을 받은 대로 우리가 최선 다해 탈락들을 감당하는 종들처럼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또 하나님께 더 넓음을 또 하나님께 더 많음을 남겨드리는 것이 그 사명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해기 동안에 주원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최선으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신학교가 더 넓게 크게 판출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인 감리신학교가 넓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루간 기관인 감리신학교가 주 안에서 성장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오고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루간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으로 감당하는 우리 감리신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합력과 선을 이룬다라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장님, 학장님, 이 대학원장님이 학생과 함께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협력자들이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조해 주어서 하나님의 구르간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침례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인적인 것이든 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이 학교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룹간 일꾼의 이사장님, 학장님, 대학원장님 기억해 주셔서 용건으로 하시고 인권으로 해가시고 물건 돈으로 해주셔서 하나님 그룹간 사역 감당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능력 있게 그룹간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리신학교와 대학원이 아버지 흥하게 하시며 주님 마지막 이 시대에 아버지 놀란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는 부르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 영광에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